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가태 시즌3에서 메인 컨텐츠로 자리할 협동원정대가 시즌0로 돌아왔습니다. 협동원정대는 파티 버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협동원정대만의 능력치 보정이 들어가 기존의 영웅 밸런스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번 시즌0로 망가진 신의 낙원의 포지션별 추천 영웅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추천 영웅은 얘네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을 좁혀드리기 위한 선정임을 밝힙니다. 탱커는 무엇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래공주는 연계기에 있는 3보호막으로 끔살로부터의 안정성을 크레이그 모리아는 속성 우위를 점하면서 각각 방어적, 공격적인 면이 부각됩니다. 도발 보정을 받게 된 에리나 역시 방패 톡톡이로 딜탱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딜러의 경우 매드팬더단 바리 로제타가 압도적인 딜량을 보여줍니다. 루 역시 전체 공중에 연계기 사용 후 지속성 영웅 추가 공증이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구간인 피대지 구간과 보스전 구간을 단축할 수 있어 좋습니다. 추천에 없는 카마이를 언급하자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셀프 힐이 삭제된 상태로는 카마엘의 장점인 안정성마저 사라지고 다른 애들이 워낙 좋아서 딜 차이를 극복하기가 벅찹니다. 힐러는 은하가 가장 무난합니다. 은하의 단점인 순간힐은 협정대 클래스 스킬로 보완이 가능하고 방각에 공증 버프를 가져 유틸리티도 좋습니다. 지속성 접대로 유나 역시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파티 유지력을 위한 힐 보유량도 평타와 스킬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4초 무적 덕분에 힐러 끔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단 공격력 증가 버프가 없는 관계로 파티 딜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스테이지와 달리 사격수 따발총과 용암 발판을 제외하고는 끔살 패턴이 적어 탱커의 유불리가 크지 않습니다. 단 맵 약점 속성상 마리나가 모처럼 속성 우위를 갖고 이동형 범위 스킬의 보호막 연계로 방패 없이도 곧잘 버팁니다. 딜러는 수유지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5성 특수 능력 덕분에 튼튼한 데다가 공증, 방각 등 필요한 성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맵 특성상 일직선의 길을 뚫고 가는 형태의 맵이라 비앙카와 루피나의 무기 스킬이 빛을 발합니다. 특히 협정대는 몹들이 공격적인 편이라 비앙카의 피격 버프를 자주 띄울 수 있습니다. 아치리는 협정대 특성상 워터로켓 버프 이중첩 유지에 유리하고 연계기에 수속성 공격력 버프가 있어 빠른 연계기 사용으로 수속성 파티원 전체의 딜량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힐러시아가 속성 우위에 공증 버프가 있고 연계기에 힐과 방어 버프까지 있어 가장 무난합니다. 은하 역시 1스테이지와 동일한 이유로 무난하게 활약합니다. 많은 몹을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하는 3스테이지 탱커는 정속성 오그마가 좋습니다. 꼬마공주 피규어를 챙겨가서 포탑 구매 후 방어와 기피에 분산 투자하면 잡몹들의 툭툭 맞는 쪽으로는 끔살당할 일이 없어집니다. 초장거리 관통평타에 방사형 범위 스킬을 가진 루피나가 압도적인 딜량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리를 벌려가며 싸울 수 있는 리리스가 안전하게 딜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영웅 모두 난전 중에는 평타나 스킬 방향이 틀어질 위험이 있어서 정해몹 점사에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베스 역시 특능발로 부어대는 무섭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근딜로 플레이하는 것이 조금 무섭다면 꼬마공주 피규어를 챙겨줘서
기술 피해량에 함께 분산 투자하면 조금이나마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습니다. 힐러는 모처럼 비네트가 정속을 받아 활약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적인 면이 돋보여 딜량이 중요한 3스테이지에서 잘 맞고 평타에 있는 방각을 붙여서 정예몹 점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암속성 파티원의 안에 추가 공격력 버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은하 역시 다른 맵에서와 동일한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공격을 유지해야 힐을 할 수 있는 은하 특성상 파티 딜량이 부족해서 몹이 쌓이기 시작하면 힐할 타이밍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탱커가 확정 도발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고 거리를 벌려 보스를 벽으로 유도해야 하는 4스탯 특성상 원거리 방패 톡톡이의 에리나가 미쳐 날뛸 수 있습니다. 속성 우위로 덜 아프게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탱커답지 않은 협정대 피해량 버프가 있어 파티 전체 딜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래공주는 3보호막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아군의 폭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파티 딜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연계기는 총 4회 플러스 마이너스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딜러는 무속성 딜러, 미래기사, 수레인, 란, 미스크롬이 무난하게 활약합니다. 미래기사는 초장거리 공격으로 발판 플레이에 유리하고 자체 보호막으로 위험 패턴을 1회 무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레인 역시 준수한 사정거리에 협정대 추가 보정으로 전무에 붙은 치명타 배율 기대값이 높아져 높은 딜량을 뽑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잘 피하기만 한다면 실드를 상시 유지할 수 있어 5성 특능도 터뜨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스크롬은 딜량은 좋으나 사거리가 짧아 버프 장판을 밟는 플레이가 다소 아쉽습니다. 미스크롬은 자신 혹은 파티원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피해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보조무기를 틈틈이 돌려주는 것이 좋고 같은 이유로 다른 미스크롬 혹은 미래기사와 함께 출격하면 더 좋습니다. 무속성 딜러들이 출동하는 만큼 힐러는 은하가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